부분과 함께 경기 리딩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해진 KCC입니다. 부산 KCC 이름의 첫 득점은 이호연이었습니다. 코번 가볍게 올라갑니다. 림 맞고 들어갑니다. 네, 코피 코번 선수가 지금 이 화면을 봐도 알겠지만 빠져나왔습니다. 네, 바로 스위치를 하고 있죠. 바운드 패스 코번 밀고 갑니다. 골밑 득점. 자, 이승현 선수의 이 힘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었습니다. 잡았나봐. 자유트라인 점퍼 안 들어갔어요. 티빈도 실패. 리바운드 코피 코번 밀어붙입니다. 백보드 맞히며 들어갑니다. 네. 현재까지 서울 삼성의 득점은 모두 코번. 앞에는 허우. 자, 다시 코번을 활용합니다. 코번 상대 두 명 붙어 있어요. 아반나바. 네, 좋은 패스.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자, 마의 석점. 네, 은희석 감독이 바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계속 슛을 던질지 말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자 코번이 직접 갑니다. 네. 골 밑으로 빙글빙글 미끄러져 가면 슬락 약 15초 차이. 좁은 공간 넣어줬습니다. 코번 밀고 가요. 득점 성공. 자, 코피 코번이 그래도 공을 자꾸 빠르게 넘어갑니다. 코피 코번 원드리블 이후에 스텝 밟고 오른손 득점. 묵직합니다. 확실히 페인. 자, 또 코스 플레이입니다. 코번 반대편으로 나바 캐치 슛. 3포인트 하고 나온 이정현. 미스매치 상황. 코번에게 더블 팀. 45도 기어 신동현. 네. 자, 앞선 공격처럼 이정현이 타로 나옵니다. 골밑으로 코번이 갑니다. 이번에 직접 쏩니다. 국수 득점. 자, 이전과 같은 패턴이었죠. 이전에는 자유트라인이고요. 코번이 직접 밀어붙입니다. 오른손으로 묵직하게 들어가서 득점 만들어줍니다. 서울삼성이 공을 가져갑니다. 안쪽으로 밀어붙이는 코번. 득점 성공. 오, 근데 지금